제가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?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베토벤 같이 파마를 해주세요. 아, 느낌을 아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결과적으로 되게 다른 베토벤이 나왔어요. 정적인 이미지도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, 근데 아, 저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보면서 아, 예술적인 부분들이나 무용 이런 것들 이거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여기서 먼저 제시했던 상상이 현실로 된다? 그거를 이번에 경험한 것 같았고,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,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느낌을 많이 이 과정에서 느껴서, 이 느낌 되게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, 이런 언어 소통에서도 공백이 생기는데, 뭔가 의도 전달이 100% 되지 않아도, 보통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, 신선하게 느꼈던 게, 이게 어쨌든 일이 아니고 창작의 과정이잖아요. 창작의 과정이라서, 이런 공백이 이런 창작의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그 공백 안에서 뭔가 상상력이랑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되게 저는 신선하고 재밌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네, 전하고 싶어요.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떤 거를 제가 주문을 했을 때그 당위성을 저희가 드려야 된다고 했었어요. 그 점이 좀 어렵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도 드릴 수 있도록 네, 그 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다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. 깊은 이야기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게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안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못 해본 게좀 많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예.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고, 제가 안무가로서 무용수와 그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. 안무가로서 신체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. 연습하는 동안, 아,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야 다음 진짜 본 연습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발휘해야 되는구나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.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. 디벨롭을 시키려면 뭐가 부족한지가 보여야 디벨롭을 할수 있는 건데, 그래서 더 많은 공연이나 더 많은 영감을 얻는 것들을 봐야 할것 같다.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았다기보다는, 아,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야겠구나. 이런 점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던 연습 과정이었습니다. 준비된 상태로 시작을 했으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덜그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작업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많이 고생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감사하고 죄송했고요.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었던 것은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어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어떠한 그 요청 사항을 드리고자 할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면 좋을지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례해서 어떤 종류의 질감을 내고 싶다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어떤 부위를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해석 자체는 그 비슷하게 가더라도 그 결과물이 완전히 생각과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면 그 안무를 위한 소통 방식이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. 모두의 색깔이 조금씩 미묘하게 섞여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런 점에서는 결과물 나중에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.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뭘 바꾸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저 혼자 느끼기에는 맞장구밖에 못 치는 기분이 들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고요. 결과물은 만족스러워요.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공이 많아지면 어떨까, 어디 한번 산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잖아요. 각자 연결도 되고 섞이고 또 부딪히는 과정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점점 빚어지는 게그 점이 제일 감명 깊고 즐거웠어요.